5.18 민주화운동 38주년 전야제 행사가 오늘 광주 금남로에서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금을 진실규명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현우 기자입니다. 보아라 5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을 주제로 열리는 5.18 전야 행사는 시민 참여의 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시민 난장과 민주평화 대행진 등의 시민 참여 행사가 공식 전야제에 앞서 열립니다. 전야제는 5월 당시 광주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연 이후에는 5월 정신이 통일의 울림으로 퍼지길 기원하는 노래마당이 이어집니다. 무대 위주의 공연에서 좀 벗어나서요. 일부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제 거리극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내일은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5월 단체 회원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민주와 인권, 평화란 5.18 정신을 되새깁니다. 가두방송을 진행했던 전옥주 씨와 5.18 당시 아들을 잃은 이기복 씨의 사연이 추모 공연을 통해 재현됩니다. 5.18의 진실이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진실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는 행사로 의미가 지어졌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맞는 5.18 기념식. 지역민들은 5.18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